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K7 3.3 리미티드 플러스예요. 아, 리미티드. 옵션이 썬루프 빼고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거의 풀옵션이죠. 뭐 썬루프 빠진 풀옵션.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드라이브 바이즈가 아쉽긴 한데 아 다시 정정할게요. 풀옵션은 아닙니다. 솔직히 풀옵션은 아니고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차가. 신세계다가. 뭐 편의 옵션은 리미티드라서 3.3 더군다나 3.3 리미티드라서 편의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험 이력도 없고.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세로 그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로 그릴 좋아하더라고. 세로 그릴. 세로 그릴. 이거죠. 이 K7의 꽃은 이 4구 안개등이죠. 자, 펜더도 깨끗하고. 타이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왜? 키로수가 3만 밖에 안 됐어요. 휠도 깔끔하고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어요. 휠도 깔끔하고요. 미끄러질 것 같아. 누구해? 아, 예. 아, 예. 들어가세요. 아, 깜짝이야. 자, 트렁크. 차주예요, 차주.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많이 깎아줘. 안녕하세요. 자, 트렁크 뒷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 저 차주분들 우리 팀장님들이에요.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각 팀장님들 차를 제가 다 이렇게 찍어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팀장님한테 말만 하면은 잘 해줘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하자가, 그러니까 컴플레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직접 가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말인데. 직접 가서 차를 다 만져요. 다 만져서 저는 컴플레인 별로 걱정 없습니다. 다 만질 줄 아시고, 뭐, 라이트도 직접 교체하시고, 다 해요, 다. 자, 안에 K7을 돌아서 안에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3.3 리미티드 플러스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자, 메모리 시트 달려있네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거 축구방 센서. 이거 브라운 시트네요. 3시트네, 이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아, 좋습니다. 이거 이쪽에 버튼 시동. 룸밀라 하이패스. 수채널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헤드업. 보이나요? 아, 여기 햇빛, 아니, 이렇게, 예. 아, 보이죠? 예, 헤드업, 보이죠? 순정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이쪽이 꽃이죠, 이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자, 오, 전자파킹 오토홀드.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커튼 한번 올려볼게요. 아, 잘 올라오네요. 키로수가 짧잖아요. 36,000km. 36,013km. 새 차예요. 17년식 치고. 이거 보세요. 시트가 뭐 사용감이 없어요. 그리고 트림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키로수가 짧으니까 확실히. 자, 뒤에도 이렇게 커튼 달 수 있고요. 열선을 이쪽에서 하고. 뒷좌리 넓죠. 이렇게. 굉장히 넓어. 아, 앞에 좀 많이 당겨서 그런가? 그랜저보다 더 넓어 보이네. 자, 브라운 시트.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너무 좋네. 제가 이 차의 가격을 아직 공개를 안 했죠? 공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까먹었어, 가격을. 가격 까먹었어. 자, 트렁크 굉장히, 공간 굉장히 넓고요. 자, 전동 트렁크. 다둥이 아빠가 제일 부러워하는 옵션.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자. 우리 옆에서 이렇게, 팀장님들이 저 진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저렇게 좀 제가 옆에서 찍고 있으면은 저렇게 주저 앉아있지 말고 좀 이게 얼마인지 내가 까먹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얼마나 알려주고 해야지. 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얼마냐고, 이 차. 2260만원입니다. 2260만원. 아, 제가 오랜만에 좀 뒤에 이제 가격을 공개했는데, 원래 저는 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키로수랑 가격 먼저 막 공개해준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쉬는 날 시간 내서 한 번에 좀 여러 대 찍고 또 혼자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 좀 기억력이 좀 도태됐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상담도 해야지 뭐 카톡 지금 카톡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사진 보내달라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서가 길었고요. 올로키스는 소개해야 되는데 헛소리만 했어 이번 편은. 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류 K7 3.3 리미티드 플러스입니다. 저 이봐 길잖아 벌써. 이거 다 외웠다고 내가. 3만 킬로 정도 탔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헤드업 그다음에 버튼 시동 루밀러 하이패스 뒤에 커튼도 있었고 브라운 시트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기계 맥히죠? 잘하죠? 이 차를 제가 2,2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성능 기록부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받아 가셔서 고민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류 K7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